1954년 1차 인도차이나 전쟁의 마지막 전장이었던 디엔비엔푸. 여기 고립된 프랑스 공수부대원들, 베트민 병사들의 집중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보아하니 이제 이 인도차이나 전쟁도 서서히 끝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In 10 minutes they will be overhead dropping reinforcements. They'll be slaughtered before they hit the ground. 이 인물이 바로 지금 털리고 있는 프랑스 공수부대 지휘관 피에르 라스페기 대령. 그런데 지원 온다는 공수병력 딸랑 한 대만 오는군요. Tell the men to cover the drop as long as possible. 베트민 병력들은 이렇게 무더기로 몰려오는데 이 짜투리 같은 병력들로 뭘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뛰어내려 봅니다. 당연히 이들은 내려오자마자 베트민들의 밥이 되어버리는데 이 지원 병력의 지휘관 클레오폰스 소령 이렇게 낙하산에 질질 끌려다니다가 지뢰밭에 들어가 버리죠. 결국엔 지원하러 온 공수부대원들까지 덩달아 고립되어 버립니다. Our soldiers are smaller and less strong than yours, but they fight with more spirit because we have the truth. French soldiers, you are a few beaten men against a division. Lay down your arms. 다시 베트민의 공세가 시작되고 생존한 프랑스 병사들 살아남기 위한 최후의 사투를 벌여보는데 하지만 DMBF 전투는 베트민의 완벽한 승리로 끝이 나고 식민지에 대한 미련이 가득했던 프랑스의 인도차이나 전쟁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결국 수용소로 이동하는 프랑스군 친구들, 실상은 수백 킬로미터를 굶주림과 싸우며 걸었던 지옥의 행군이었지만 왠지 이 영화에서는 참 밝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입니다. Yo, you are Algerian. I am a French officer. 이 인물은 알제리 출신 프랑스 장교였던 마흐디 중위. Come, you needn't feel any solidarity with the French. They will never accept you. I prefer to stay with my comrades. 당시 프랑스 식민지였던 알제리도 프랑스군 소속으로 인도차이나 전쟁에 투입되었었죠. 이 시기에 알제리 역시 프랑스에 맞서 저항을 하던 시기였는데 베트남의 인도차이나 전쟁 승리는 알제리인들에게는 아주 큰 동기부여가 되었죠. Remember this day well, Colonel Raspighi. May 8th, the day of your defeat. 그해 7월 21일 휴전이 협정되고 전쟁에 패한 프랑스군은 베트남에서 죄다 쫓겨나게 되는데 포로가 됐던 라스페기 대령은 물론 그 휘하 장교와 병사들 역시 수용소에서 석방이 되죠. For Raspighi, none of us would be here. He kept us together, he kept us alive. True. 그리고 알제리로 돌아온 이 프랑스군 장교들. 하지만 알제리 역시 저항운동의 여파로 분위기가 썩 좋지 못했죠. Thank you, my good friends, but I'm staying here. This is my home. 다시 알제리인의 모습이 된 마흐디 중위. 간만에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Mother. Do I call you doctor yet? No. No. 전장을 떠나 그리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긴 했는데 또 다른 냉혹한 현실에 직면하게 되죠. 알제리 독립운동을 하던 동생이 프랑스 경찰에게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이었죠. 게다가 지휘관이었던 폐기 대령 상황도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Regiment disbanded. I've lost my job. 뭐 전쟁도 패배했겠다. 이제 폐기 대령에게 남은 건 얄짤없는 퇴역뿐이었죠. 물론 부하들에게는 훌륭한 지휘관이었지만 자신을 챙기는 정치 능력까지는 영 젬병이었던 폐기 대령. 군 고위부에게는 미운 털이 꽤나 박혀있던 군인이었죠. All the health I have given you, and you are not even a general. 이렇게 폐기 대령은 군대에서 폐기 처분되나 싶었는데 먼저 DMBF에 도착하자마자 전사했던 그 클레오폰 소령의 장례식 날, 이곳에 라스페기 대령의 꽃미남 부하장교 에스클레비오 데이가 등장합니다. 남편 장례식 날 꽃미남을 보더니 표정 관리 안 되는 백작부인. Needs men like Colonel Raspighi far more. I hope you'll use your influence. 고위 장성의 조카 딸이었던 백작부인. 폐기 대령을 다시 복직시키는 건 일도 아니었죠. 꽃미남의 부탁으로 마지못해 라스페기 대령을 만나게 되는데 I wanted to offer my condolences in person. Thank you. 꽃미남은 어디 가고 어디서 늙으스레한 꼰대가. 그래도 폐기 대령 역시 또 다른 재능을 갖고 있었죠. 그건 바로 여자 후리는 재능. Is there any way I can help you?
Well, now that you mention it, 이렇게 다시 재취업되는 패기 대령. Sir, when my niece asked me to see you, Colonel Raspighi, your name was already very familiar to me. 아무리 강직했던 패기 대령도 퇴직 후 재취업엔 장사 없었죠. 10th Colonial Parachute Regiment in Algeria may be open. I'll take it, sir. 근데 하필 분위기 안 좋은 알제리. The only reason you are being considered at all is because the situation in Algeria. 그리고 재취업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백작 부인과 만나는 패기 대령. 네, 일할 줄 알았다. 남편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이 두 년 두 어르신 춤바람 납니다. 그리고 알제리로 함께 동행할 옛 부하들도 다시 소집하게 되죠. 게다가 자신을 백작 부인과 엮어준 에스클레비어 대위도 등장하는데 이분에게는 정장 한벌 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패기 대령은 옛 부하 장교들을 중심으로 프랑스 10 공수연대 지휘관을 맡게 됩니다. This is a new banner of the regiment. It is your banner. 드디어 알제리로 투입된 패기 대령의 10 공수연대. I'm ordering you to Gafes immediately. A strong band of terrorists is operating in the Gafes sector. 예, 알제리인들에게는 독립전쟁이었지만 프랑스군 입장에서는 그냥 반란이자 테러 활동일 뿐이었죠. 1954년 11월, 알제리 민족해방전선 FLN은 독립을 선언하고 프랑스군에 맞서 게릴라전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베트남과 달리 알제리를 프랑스 본토로 간주했던 프랑스 정부, 이를 모두 폭동으로 규정하고 무력 진압을 하게 되죠. 패기 대령의 10 공수연대 역시 이 진압 작전에 투입돼서 알제리 저항 세력과 교전을 시작하는데 그리고 이 알제리 저항 세력의 지휘관 바로 지난날 DMBMF의 전우 마흐디 중이었습니다. They wore funny caps and boots, like yours. Paratroops, but which outfit? 결국 패기 대령과 마흐디는 과거의 전우에서 적으로 다시 제외하게 되는 셈이었죠. You want to win your independence? You want to feel the equal of any Frenchman? Then you will have to become soldiers. 당시 알제리 저항 세력과 프랑스군은 서로의 공격에 대해 보복 작전을 일삼곤 했는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알제리 민간인들의 몫이 되어버렸죠. 패기 대령 역시 그 보복의 굴레에서 예외가 될 순 없었습니다. This is the result of an act of treachery against lizards. Tell the people of every village and every farm what happened here in Rotterdam. 그리고 이제부터 적의 지휘관이 된 마흐디를 제거해야 하는 입장이 되어버리죠. We have information that it is here. Everybody outside. 하지만 어느 저항 세력이 다 그렇듯이 적의 지휘관은 항상 신출귀물한 루트를 타게 되는데 We have intelligence that a large shipment of arms was sent yesterday across the border from Tunis to Algeria. But those arms are the important thing now. We don't know where they will be hidden. You'll have the right to enter any house, day or night, without a search warrant. 이렇게 패기 대령의 부대는 수도 알제로 투입되고 유입되는 무기 소재와 관련자들을 소탕하려 하는데 Parachute Regiment is now taking command of the city. Cards of identity will have to be presented before leaving the city. 패기 대령 역시 어느 프랑스군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알제리인에 대한 무차별 체포와 탄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알제 시내를 배회하던 알 선생 에스클레비어 대위 시위 단체에게 희롱당하고 있는 한 여성을 구해주게 되죠. My name is Philip Esclavier. I'm Aisha. 예, 바로 마흐디의 여동생 아이샤였죠. 본능이 되살아난 알 선생 아이샤에게 작업을 들어가게 되는데 I'd like to see you again. Okay, day after tomorrow. Same time, same place. 하지만 아이샤가 하는 일은 바로 튀니지에서 유입되는 무기를 저항군에게 전달하는 일이었죠. Did you have any trouble getting past the guards at the gate? No, I had the military escort, the paratroop captain. I think I'll be able to use him whenever I like. Good. 이렇게 저항 세력은 유입된 무기를 이용해서 프랑스인들 왕래가 많은 곳마다 폭탄 테러를 하게 됩니다. 그 사실도 모르고 아이샤와 놀아나는 알 선생. I'm not going to see you anymore. It's no good. 도대체 저항 세력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패기 대령.
would be a different story if I could look in a certain card file held by the police. Get the cards. 이렇게 프랑스군은 경찰서에 급습하고 비밀서류 캐비넷을 통째로 압수합니다. We'll have Colonel Raspiggy send a letter thanking you for your fine spirit of cooperation. 덕분에 저항군에 대한 용의자 명단을 모두 파악하게 되죠. 물론 그 용의 선상에 아이샤도 엮여 들어오는데. Aisha, is she the girl you've been going with? That's right. 갑자기 배신감을 느낀 알 선생. He says your girlfriend is very important in the network, and she used you to get them in and out of the Casbah. 설마 연약한 여자를. 그래도 한때는 이렇게 애틋했는데 머리채 쥐어뜯는 사이가 돼버리죠. 게다가 나 피기까지. 이렇게 저항세력의 용의자들이 줄줄이 굴비처럼 엮여 체포가 되는데, 그리고 격렬한 파운딩에 실신한 아이샤. Does she know where the arms are? Yes. Where? She told me. Where's my duty? Only if we take him alive. It's a deal. 드디어 패기 대령 부대는 무기 조정소와 마흐디 세력을 찾아 작전을 시작합니다. It's a French column! Raspiggy's men. 패기 대령의 10공수 연대 신나는 공격이 시작되는데. To the right of the tree. 렌즈가 참 좋군요. 하지만 저항군의 우주방어로 총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희생자만 늘어나는 프랑스군. 하지만 이 헬기 금세 턴을 하고 저항군의 후방으로 접근합니다. 그리고 학살이나 다름없는 공격으로 저항군은 순식간에 괴멸되어 버리죠. 무기 조장소도 폭파시키고 결국 혼자 남게 된 마흐디. 전후에서 적으로 만난 마흐디의 저항 세력은 마침내 모두 섬멸되어 버립니다. 이렇게 패기 대령은 이 전공으로 무공 훈장을 받게 되면서 군인으로서 자신의 야망을 이뤄낸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하지만 마흐디와 아이샤에 대한 기억과 형용할 수 없는 감정이 남아있던 에스클레비어 대위. 과거의 전우를 죽인 대가로 훈장을 받는 라스페기 대령의 모습을 실망과 조롱이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며 부대를 떠나게 되죠.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는 저항 운동은 진압했겠지만 골목 너머에는 또 다른 저항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8년간 끌어왔던 알제리 독립전쟁. 1962년 드골의 제안에 따라 알제리는 국민투표를 통해 독립을 쟁취하게 됩니다. 프랑스 입장에서는 2차 대전 6주 항복과 1차 인도차이나 전쟁에 이어 3연병을 달성한 그야말로 수치의 역사 중 하나였죠. 게다가 끝까지 알제리를 자국으로 인식했던 일부 분위기 파악 못한 프랑스 우익 세력에게는 여전히 반란의 기억으로 남아있기도 한데, 단순하게 말한다면 한 민족이 다른 민족에게서 독립하기 위한 전쟁이었지만 민족은 물론 이념 문제까지 온갖 잡다한 요인이 얽혀있던 단순한 독립전쟁이라기보다는 내전의 성격까지 보여줬던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영화에서처럼 과거 2차 대전과 인도차이나에서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동료들이 다시 적으로 만나면서 서로에게 총을 겨누게 되는 불행한 전쟁이기도 했죠. 구체적인 멘트는 알제리 전쟁 때 추가하겠지만, 독립 이후 프랑스라는 열강의 흔적이 사라진 신생 독립국 알제리의 모습, 우리가 그러했듯이 결코 순탄한 길만이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전후에서 현재의 적으로 만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욕망을 이루고자 했던 한 장교의 이야기, 라스펙이 소개해드렸습니다. 더 흥미있는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